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세 번째 락강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락강의 소외, 알리에나시옹. 소제목은 파편화된 신체, 파괴된 몸, 뭐 이런 제목입니다. 아, 파편화된 신체라고 하는 이 파편화에 대한 이 개념은 사실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한 중요한 주제인데 락강은 이것을 자동인형이라든지 또 마네킹, 실제로 가족 콤플렉스라는 논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네킹이라든지 그래서 성적인 그러한 성애적 이미지를 더 씌워놓습니다. 락강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작품을 전개해 나가는데, 어제 말씀했다시피 락강은 36년에 그죠? 36년에 그 엄청난 그죠? 세계 정신분석 학회에 내놓은 거울 단계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그 후에 가족 콤플렉스, 그 다음에 또 정신분석학에서의 공격성,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세네 편의 논문, 정신분석의 정신의 인과관계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논리의 시간도 나오죠. 에크리에는 보충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런 작품들을 통하여 자아에 대하여 그죠? 연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락강을 이해하기 위해서 락강이 말하는 주체, 불어로 쥐제라는 이 개념하고 마, 그러니까 이히, 자아라는 이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락강의 사유에 있어서, 락강의 정신분석학적인 세계에 있어서 두 개, 주체와 쥐제와 마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는 주체를 형성해가는 그러한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주체도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주로 상징계에 의해서 형성되고 자아는 상상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의 첫 출발점을 프로이트는 뭐야?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통하여 나타낸다 그랬잖아. 그런데 락강은 이미 생후 6개월에서 그죠? 6개월에서 12개월, 18개월에 속하는 이 단계에 이미 자기 자신의 그죠? 그러한 작품을 동일시를 통하여 자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탄생의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는 프로이트 생물학적으로 어린 나이가 태어나면 이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형성되면서 어린 나이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으면서 그죠? 거기에서 자아가 형성되는데 이때 이드는 초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그 거세공포증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드가 가장 빠른 거라고.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이러한 철학, 프로이트의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락강의 사유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자아라고 말하는 거는 언제나 상상계에서 형성되는 거고, 주체는 주로 상징계를 통하여, 그죠? 타자의 담론을 통하여, 형성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물론 상상계에서 이 주체가 파열된다 그러고 균열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서구 철학의 어떤 그러한 안정된 인식론을 해체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락강이 나갈 때조차도 그가 상징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조차도 그는 이 상상계를 이야기할 때도 이미 상징계의 그러한 특징들을 예시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개념을 결코 헷갈려서는 안 된다. 주체는
언어와 사회의 어떤 규범에 의해서 타자들의 담론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는 뭐야? 자아는 자아도 어머니와의 동일시. 그 다음에 그거는 좀 뒤로 간 거죠. 그러니까 거울 단계에서 어린 아이가 자기 자신의 흉내를 내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슈탈트,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형태를 미리 그리고 그 자기 자신과 거울에 나타나는 그 자동인형, 자기 자신의 모습, 그리고 환상적인 모방, 이런 것들의 거리, 공간적 거리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괴리를 통하여 자아는 끊임없는 어떤 그러한 균열을 맛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아의 어떤 그런 통합성은 락강의 거울 단계로부터, 그죠? 거울 단계로부터 이미 파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크리에서, 에크리 초반부에서 나타나는 그 뭐죠? 첫 번째 도둑맞은 편지와 선배들에 대하여 이 부분을 빼면 바로 그의 자아 철학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거울 단계, 그 다음에 정신분석에서의 공격성, 이런 논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 가족 콤플렉스는 거기에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자아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아를 마침내 락강은 콜 모르셀레, 그러니까 파편화된 신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언급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파편화된 신체는 어린 나이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흉내를 내면서 거울 앞에서 자기의 몸짓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서 어린아이는 파편화된 신체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또 음식과 그리고 자기가 안정성을 얻고, 그리고 안정과 음식과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떤 그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른에게 그가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가 바로 신체입니다, 여러분. 신체가 움직여보는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파편화된 신체를 락강은 자기의 거울 단계에서 주제로 갖고 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파편화된 신체는 주체의 균열, 그러니까 자아의 균열도 되고 주체의 균열도 되는 거. 아이는 태어나면서 이미 사회에 속하잖아요. 가족에도 속하고. 그러니까 상상계 안에 이미 상징계가 들어와 있고, 락강이 이것을 문자와 언어의 어떤 정신분석의 기능을 언어로 갖고 갔을 때, 그죠? 언어로 갖고 갔을 때 상징계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러한 락강의 어떤 그런 사유 안에는 이미 거울 단계의 초창기부터 이러한 균열과 또 파괴와 분열,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이 소외의 개념, 그러니까 파편화된 신체는 소외예요, 소외. 그런데 이 소외는 언제나 뭘 갖고 있어? 전체를 전제해야 되는 거야. 소외는 전체가 없는데 소외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락강이 탁월하게 게슈탈트 개념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슈탈트라는 거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그 어린아이의 시절을 넘어서서, 그죠? 그 다음에 또
유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 그 뭐야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기를 거칠 때까지 그가 갖게 되는 그러한 원형을 미리 보여주는 표면과 같은 거야, 거울은. 그러니까 이 거울에서 그 어린 아이는 끊임없는 그 게슈탈트를 통하여 동일성을 찾지만은 그 동일성이 부모에게 의존해야 되고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가, 그죠? 이미 그 전체성, 완전성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에나시옹은 락강한테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러한 마르크스가 사회학에 다 부여했던 그러한 의미는 거의 없고 이런 방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파편화된 신체를 통하여 탁월하게 이제 락강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그 소외의 개념을 나타내기 시작해. 그게 이제 독특하게, 여러분 알잖아, 마네킹 영화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마네킹하고 그 다음에 또 인형 이런 거, 그 다음에 트로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가족관계에서는 사례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자아의 어떤 그러한 형성 과정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편화된 신체라는 이 개념을 모르고는 도저히 락강의 소외의 개념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락강의 이 신체, 여러분들 신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독교 신학과 플라톤 철학이 주입시켜 놓았던 서구 형이 상학의 환상 때문에 사실 육체는 죽어야 할 것이고 육체는 또한 없어져야 될 걸로 착각했지만은 사실은 근대의 니체가 비록 철학에서는 이 몸의 철학이 얼마나 정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최초로 나타내준 이 니체의 어떤 그 출발점 이후에, 그죠? 쇼펜하우어도 좀 얘기했는데 니체 정도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뭐 떠들어봐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비로소 그러니까 정신분석 칼 마르크스,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막스,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의 이런 철학들은 육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우리의 몸의 파편이, 그죠? 대가리 속에서, 기억 속에 우리의 무의식적인 중층적인 그러한 에너지 속에 그 기억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철저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락강 읽기에서 중요한 이런 개념들, 그죠?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락강은 탁월하게도 히에로니무스 보스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 중세에 15세기에서 16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그 보스라고 하는 거죠. 네덜란드, 나는 독일 사람인지 알았다고. 그래서 나는 보슈 이제라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뭐야? 가명이야 또. 그런데 히에로니무스 보스예요. 보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죠? 여러분, 프로이트가 기괴한 것이라는 그 논문을 썼어요. 여러분, 그게 프로이트도 소개가 안 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괴한, 여러분 기괴한 게 뭐야? 그게 무의식이지 뭐. 여러분 기괴한 게 뭐야? 여러분들이 꿈에서 주로 나타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느 날 막 여러분들이 막 오줌을 싸면서 슈퍼맨 같이 하늘을 막 날아가는 거야. 막 방구나 이런 꿈 꾼 적 있죠? 절벽에서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사지가 절단된 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지가 절단된데 나는 살아있다든지, 이 뭐 독특한 그런 꿈들,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공포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와 관계된 똥과 오줌과 이런 생식기관과 관련된 이런 기억들, 여러분, 그 기괴한 것들, 똥은, 똥과 오줌은 육체로부터 벗어나면서부터는 상징이 돼버려요. 더러움의 상징이 돼. 그런데 육체 안에 있을 때 똥, 지 똥을 지가 어야 알아. 똥이 이미 만들어졌는데도 이해가 되죠. 분리와 단절을 통하여 그것은 더러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이러한 근원적인 뭐예요? 정신 세계를 이미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게 육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락강은 이런 그 뭐야, 히에로니무스 보스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화가 지옥이라는 그림도 그렸고, 또 여러분 봐봐, 그 지옥에 보면은 공포와, 그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래서 그거 읽을 때는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봤다니까, 보스의 그림들을. 그러니까 막 나오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봐봐. 거기에 보면은 지옥에서 창자를 적출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목을 잘라버린다든지,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야, 팔과 다리가 따로 논다든지, 눈가리가 따로 튀 나와갖고 막 고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의 그림. 그 다음에 또 일상적 즐거움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 여러분들, 그 보스의 그림을 실제로 락강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뭐 어디에서야, 거울 단계에서와, 그죠? 그것의 연장성에서, 정신분석의 공격성에서도 이 신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체에 파편화된 이 신체는 게슈탈트의 어떤 이러한 형태, 완성의 형태, 어린아이가 춤을 추면서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는 자동인형의 완성의 형태를 언제나 파괴의 형태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공격성에서 모든 정신분석은 뭐죠? 자연, 소크라테스 이전에 자연 철학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뭐 니체도 그랬지 뭐. 니체도 얼마나 헤라클레이토스라든지 이런 철학, 자연 철학자들을 다 언급을 하냐고. 그런데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프로이트의 그 뭐야, 프로이트의 그 끝나지 않는 운엔틀리헤, 끝나지 않는 정신분석이라는, 끝나는, 종결될 수 있는 정신분석과 종결될 수 없는 정신분석, 이런 논문이 있어요. 1936년에 나왔는데 길지도 않아. 거기에 보면은 마침내 자기가 타나토스, 여러분 타나토스가 뭐야? 타나토스는 죽음 충동이죠. 그러니까 죽음 충동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대립되는 상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충동은 사실은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을 나타내는 현실 원칙을 넘어서 해서 설명하잖아, 이미. 그러니까 죽음 충동과 그 다음에 삶의 충동입니다, 에로스는. 그 뭐 사랑 이래갖고 무슨 뭐 사랑 뭐 성에너지 이런 게 아니라고. 에로스의 근본적인 그리스의 뜻은 모든 존재의 힘을 자기 자신에게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모으는 거라고. 그러니까 존재의 충동을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 자아의 힘 안으로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은 상당히 이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삶의 충동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특히 문명의 불만에서 타나토스와 뭐야,
타나토스와 그 저 에로스의 그 독특한 대립을 통하여 기가 막힌 문명의 어떤 그러한 현상들을 분석해 나가잖아, 프로이트가. 그죠?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종결될 수 없고 종결될 수 있는 정신분석이라는 이 작은 논문에서 그는 엠페도클레스의, 엠페도클레스가 이 세계의 자연현상은 뭘로 구성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엠페도클레스는 모든 자연계의 이런 현상들은 뭐야? 응? 이런 현상들은 파편화를 겪어야 되는데, 그 파편화가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가운데 놓여 있는 출발점이라고 봤어요, 엠페도클레스가. 그러니까 이러한 엠페도클레스의 이러한 철학적 사고가 자기 자신의 타나토스와 에로스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그 논문에서 말을 한다고. 그래서 이러한 엠페도클레스의 이러한 자연 철학적 사유가 마침내 프로이트의, 후기 프로이트의 이러한 에로스와 타나토스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엠페도클레스는 세계 현상, 자연 현상은 언제나 필리아와 네이코스의 싸움이다, 이래 말했거든. 필리아는 사랑이죠.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인 거예요. 변증법적인 종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립하여 네이코스 싸움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불가피하게 이 세계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균열과 파편화를 겪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한 고대 철학에 이미 인간의 몸에 어떤 그러한 균열을 이야기하는 철학이 있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프로이트의 철학적인 이러한 것에 근거하여 락강은 완전히 다른 거죠. 성애적이면서도 탁월한 그러한 사유를 갖고 이러한 파편화된 신체를 자기의 정신 분석학에 자아가 탄생하는 자리인 거울 단계에 이미 위치시키면서 이러한 육체의 기능이 어떻게 자아의 형성에 반대적 힘으로서 작동하게 되는지, 그리고 정신분열과 히스테리 환자들과 그 다음에 편집증 환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서 이런 것들의 현상을 드러내는지를 나타낸다고. 그러나 락강은, 프로이트 전문가들에 의하면 락강은 이러한 것들이 임상실험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죠? 임상실험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임상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프로이트보다 훨씬 멀리 나갑니다.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의 이러한 지옥과 같은 이런 그림 속에서, 그가 그림 속에서 나타내는 절단된 사지들, 그 다음에 파편화된 육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를, 그리고 이 고통과 고문이 얼마나, 여러분, 니체가 가르쳐 줬습니다. 니체가 이미 도덕의 계보와 이 논문에서, 그죠? 인류의 문화의 역사는 고문의 역사요. 그 다음에 그 고문을 육체에다가 새김으로써, 그죠? 그 고문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문화 속에 문신과 같은 기호가 새겨진 그런 것들이 바로 인류 문화의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고난이라든지 육체의 어떤 이러한 그 파편화는 어떻게 보면 정신에 각인시키기 위한 정신의 어떤 운동과 관계되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하게도 육체와 정신을 분리한다든지, 지금도 그렇게 책을 읽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정신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고 가는다는지, 그러니까 프로이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철학자들이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런 자들이 나오기 전에는 인간의 정신은 정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거든. 참 순진한 거죠. 이성이라는 개념이 다 무너져버려요 여기서. 이성이 어디 있어? 이성이라는 거는 이런 육체의 파편화에 의해서 해체되고, 그죠? 이미 사회의 중심부로 해체된 절대자라고 말을 하지 않나요? 락강이. 그런 것처럼 이러한 육체라고 파편화된 육체가 마침내 정신 분석의 주제로 프로이트가 나중에 이야기했던 거를 그 유아기에 초기 단계로 그냥 갖고 가버려요. 락강.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어떤 소외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기억 속에는 성인기까지 이러한 파편화된 신체에 대한 기억이 그의 모든 게슈탈트의 통합적 운동 안에 이러한 기억이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야. 아까 맞죠? 우리는 언제나, 그러니까 자아는, 여러분 자아가 뭐야? 자아가, 자아는 통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는 통합이잖아. 자아는 통합하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통합하는 능력을 뭐야, 정신분석이 위대한 건 뭐야, 이 통합의 능력이 언제나 헤겔이라든지 키에르케고르라든지,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만 해도 이런 무의식적인 걸 좀 이야기하기는 했지만은, 키에르케고르만 해도 이런 자아나 이런, 왜 절망을 하는가, 인간이 절망의 이유가 뭐냐는 거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왜 그렇게 인간을 끈덕지게 붙들고 늘어서는 이 절망이, 왜 인간은 절망을 못 벗어나는가, 왜 인간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벗어날 수 없는지, 이런 게 그의 철학의 주제였습니다. 이건 사실은 전부 다가 전부 다가 무의식과 관련된 개념들이었다고 여러분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가들은 함께 통하는 게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그래서 정신이 정신을 지배한다? 개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이고 참내. 네가 어떻게 생각해? 생각은 뭔 생각을 내? 이미 칸트가 주장했듯이 생각은 생각하는 생각과 생각나는 생각이 있어요. 무의식은 뭐야? 후자라고, 후자. 나는 내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나. 여러분들 주체가 마음대로 못해. 그런 경우가 더 많아. 데카르트보다 진일보한 칸트가 이미 이걸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육체의 파편화라고 하는 게 꼭 정신분열이라든지 정신의 어떤 그러한 히스테리라든지 정신의 병에 무슨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자아 형성이 이러한 균열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런 파편화된 신체에 의해서 이 자아가 자기의 기능을 할 때, 여러분들 봐봐. 얼마나 니체라든지, 여기서 니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니체가 얼마나 어린아이가 춤을 추고 어린아이의 이런 자유의 행위를 갖다가 얼마나 위대한 인간의 원형으로 갖고 갔냐고. 이 원형은 결코 락강한테서는 이 원형은 즐거운 원형이 아니에요. 락강한테서 어린아이가 춤을 추고
어? 거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뽐내면서 그 흉내내는 모방행위는 락강한테서는 결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은 통합을 나타내고 어린아이의 어떤 자아 형성에 그러한 뭐예요? 인생론적 통일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지만 탁월한 락강의 어떤 해석이죠. 그래서 독일어의 게슈탈트란 개념을 갖고 간 거예요. 정말 탁월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거를 곧바로 어린아이의 육체적인 어떤 이러한 움직임에 그러한 제한된 거, 그죠? 그런 거에서 그가 육체의 어떤 이러한 그 뭐야, 파편화된 신체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걸 정신분석하게 제1용어로 갖고 가고 이러한 자아의 분열과 이러한 자아의 소외,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됐다라는 이 개념을 이러한 프랑켄슈타인의 어떠한 그 뭐야 자동인형 기계 뭐 여러분 육체가 어떻게 돼? 엄청나게 기계에 의하여 부속에 의하여 그죠? 인간이 만들어지잖아. 그런데 그런 기계 인간과 같이 그죠? 그 부속이 언제나 조립되었다가 뭐요 분해되었다가 조립될 수 있는 이러한 독특한 이미지를 거기에 덧입히면서 어린아이의 어떤 이러한 어릴 적에 그러한 기억 속에 경험 속에 그죠? 어린아이의 자아 형성의 단계에 이러한 프랑켄슈타인의 기계 인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무게를 그 인간에게 더 씌우고 있는 이 락강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인형에 보면 성적으로 성도착적 환자들 보면은 특히 인형과 뭐 섹스도 하고 막 이러잖아. 인형 또 뭐야 또 인형도 나 마네킹 특히 마네킹 여러분 마네킹 갖고 막 끌어안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 모든 것들이 파편화된 그런 신체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인간의 태고적 이드 안에, 그죠? 싸 안에, 이러한 단편화된, 파편화된, 그러한 육체에 대한 기억이, 인간의 주체를 형성하는 이런 성인기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탁월한 분석은 어떤 관점에서 중요한가 하면은 육체에 대한 인간의 인격 형성이 육체가 엄청나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다시 이러한 파편화는 언제나 정신의 분리를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그건 디스트랙타 멤브라라 그럽니다. 디스트랙타 멤브라는 뭔가 하면 분리된 어떤 하나의 블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목이 없는 얼굴 여러분, 그 다음에 몸통이 없는 팔, 그 다음에 하체가 없는 몸통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얼굴과 하체가 없는 몸통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왜 인간의 조각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인류 역사에 초기의 어떤 그러한 미술 작품이라든지 예술 세계에도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고대 철학자들의 이런 사유 속에서도 왜 이러한 인간의 원초를 이런 걸로 그리고 있는지를 감안해 본다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파편화된 신체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락강과 프로이트가 무슨 임상 실험학자가 아니잖아요. 프로이트는 락강은 완전한 어떤 그 뭐야 이 정신 분석을
완전한 문화해석으로 올려놓은 자로서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파편화는 언제나 인간의 통일적인 통일을 시키는 모든 자아의 행위 속에는 이러한 단편으로 파편화된 디스트랙타 멤브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뭐야 에덴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결코 통합이 아니라 균열이 주제요. 그 다음에 분리가 주제요. 분열이 주제요. 서로 싸우는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그 환상을 끊임없이 만족해 하지 못하고 그죠? 거기에서 환상을 붙잡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인생은 그렇게 인간의 주체는 반목하면서 그리고 자아는 형성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체에 안정된 놀이의 공간이 아니라 주체를 해체시키는 그죠? 그래서 완전한 신체의 조각과 같이 분열된 이러한 인간상이 바로 우리의 본래적인 그러한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락강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파편화를 그는 정신분석학에서의 공격성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엠페도클레스. 거기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의 주제는 바로 싸움이었다. 싸움, 여러분. 싸움이 뭐야? 프로이트는 엠페도클레스를 언급했는데 락강은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 헤라클레이토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자아는 뒤질 때까지 뭐야? 게슈탈트와 같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야. 아, 역시 이 포스트 모던은 일치하는 게 많아요. 과정에 있다라는 거야. 오늘 내가 지금 강좌에 미쳐가 우리 쏘 형님이 돌아가고 막 불어로 막 갈겨주네. 감사하게도. 그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러한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뭐야? 만물은 불이다. 그리고 한번 들어간 물 속에는 우리는 두 번 다시 들어갈 수 없다. 만물의 그 뭐예요? 정신분석학은 결코 뭐야? 락강이 비웃는 거죠. 정신분석학자들 보고 이 병신 새끼들아, 정신분석학은 니네들이 말하는 그런 임상실험에 그쳐서 뭐야 치료해나 하고 돈이나 벌어 처먹는 이런 학문이 아니라 이런 거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정신분석학은 우주론이다 이 자식들아. 이해가 됐죠? 정신분석학은 그래서 철학이 된 겁니다 여러분. 프로이트 때부터 후기 프로이트로 가면서 인간의 주체의 문제보다는 문화와 문명의 변화를 이야기하거든. 종교의 기원을 이야기한다고 프로이트가. 락강은 애초부터 정신분석은 결코 가족 콤플렉스라든지 이러한 정신분석자와 그 다음에 환자 간의 대화인 이러한 그러한 상담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학문이 결코 아니라 이미 인간을 보편적 우주론을 결정하는 그리고 이 우주론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규정하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것을 그는 에크리의 초반부의 자아에 대한 그러한 연구에서 전부 다 이미 밝히고 있다라는 것. 탁월한 거죠 여러분. 보스는 기독교 세계에 어떤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지옥이라든지 이 세계에서 쾌락의 정원이라든지 거기에서 나타나 여러분들 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에 왜 꼭 결단된 육체라든지 이러한 육체의 기형이 왜 나타나겠냐고. 이 보스가 미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이것은 우리의 원형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의 원형이라고. 이런 것들이 기괴한 어떤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특히 여기 목사와 신부들은 대가리를 숙이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났다고 택도 아닌 그러한 인간학, 여러분 여기서 봐요. 데카르트부터 칸트, 헤겔 그냥 다 무너져 버려 여러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런 이제 무너지는데 데카르트, 칸트, 헤겔이 필요 없다. 아,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다른 얘기인데, 인간의 어떤 이런 부분, 절반의 진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프로이트 락강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지적은 뭐야? 사회 비판 철학에다 갖고 가거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모르고는 오늘날 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락강을 무슨 전공자가 했다, 개지랄 하지 말라 그래요. 락강은 전공자가 필요 없습니다. 락강 같은 포스트 모던으로 가게 되면 생각을 해봐요. 락강이라든지 그러면 특히 여러분들 봐봐. 뭐 어디 가서 락강 해왔다. 락강이 락강으로 읽히나? 락강 알려고 하면 프로이트 알아야지. 철학을 다 알아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돼. 그거를 지 혼자 해? 말도 아닌 소리죠,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특히 자아철학에서 말해지고 있는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던 콜 뭐예요? 그 몰셀레, 그러니까 이 파편화된 신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아 안에서의 그 자아의 공격성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단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참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덕의 계보학을 꼭 정독하시기 바래요. 탁월하게도 니체는 그죠? 이러한 신체의 파편화가, 이러한 신체의 파편화가 인류 역사의 최초의 문화의 출발점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의 어떤 이러한 금욕주의 안에는 자기의 육체를 파괴하고 자기의 육체를 물어 돌리려고 하는 그죠? 그러한 어떤 그 사드, 여러분 사드도 알잖아. 세계적인 프랑스의 최초의 성애 철학자 여러분, 탁월한 그 사드도 엄청난 철학자입니다. 문학가요. 그의 사고를 또 에크리에서 락강이 칸트의 그 보수적인 그러한 도덕 철학이랑 비교해 놨잖아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문화의, 우리의 문화의 기억 속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칼 융은 그죠? 칼 융은 프로이트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프로이트에게 역으로 영향을 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칼 융과 프로이트는 제자이면서도 동시에 상호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이마고라는 개념 알죠? 곤충에서 성충으로 갈 때에 나타나는 그 이마고 개념을 마침내 융은 인류 역사에, 아니 인간 문화에,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원형 속에 이마고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이마고의 개념을 프로이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락강이 이 말을 정신의 인과관계라고 하는 이 논문, 에크리의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되는 이 목차에서 일곱 번째 되는 그 논문에서 그가 칼 융의 이마고의 개념을 또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마고가 뭐야, 여러분? 이마고는 곤충이 성충으로 가는 그 단계, 거기에서 이마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마고는 곤충이 태어나듯이 생물학에 관심이 있었던 프로이트가
칼 융의 이런 곤충학으로부터 가져온 이 개념을 그는 문화의 원형에다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 융은. 그래서 이 이마고 개념을 마침내 락강이 정신의 인과관계라고 하는 논문에 그대로 갖고 오면서 락강은 이러한 거울의 표면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자아를 똑바로 알으라는 이야기예요. 락강의 의도는. 그러니까 이마고는 뭔가 하면은, 이마고는 이러한 곤충학적인 개념을 떠나서 이미 칼 융과 누구죠? 프로이트가 사용한 것처럼 이 어린아이의 근원적인 그 뭐였어?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그 원형의 기억, 그리고 뭐야? 인간의 표상과, 그죠? 시각적 표상, 시각적 표상과 느낌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인간이 어렸을 때 갖고 있는 원초적인 그러한 기억이에요. 트라우마와는 또 다른 원초성을 갖고 있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마고는 이미지이기는 한데, 이 이마고는 그냥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야. 원초적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락강은 이 원초적 이미지, 이 원초적이 뭐예요? 인간의 그러한 원초의 기억 속에, 원초의 어떤 그러한 표상 속에, 또 그러한 이마고 속에,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최초의 기억 속에 이러한 파편화된 신체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죠? 이러한 인간은 공격성을 갖고 있고, 자기의 자아가 형성될 때 자아의 공격성, 그 다음에 또 자아가 형성될 때의 공격성뿐만 아니라 애초의 공격성, 이러한 공격성이 파편화된 신체를 통하여 통합으로 가는 그 자아의 모든 운동을 방해하면서 그 배후를 조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파괴의 파편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기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정신분열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신분열과 히스테리와 또 정신의학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병으로 간주하는 이런 것, 환자들만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와, 인간은 인간의 보통 일반적인 인간조차도 이러한 균열에 의하여 해체되고, 그것에 의하여 영향받고, 그 인간의 이마고 속에 이러한 파편화의 기억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아의 개념, 그 락강의 자아는 뭐야? 통합의 자아가 아니에요. 통합하는 기능, 그리고 이 통합의 기능 배후에 숨어 있는 파괴의 기능을 기가 막히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요. 마지막입니다. 할 게 너무 많지만 네 번째 락강 강좌로 돌리겠습니다. 자, 락강은 그럼 너무나 어린 아이에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혹한 것들을 왜 어린 아이에게 돌리고 있을까? 차라리 락강은 이런 자아를 말함으로써 프로이트의 결국 통합으로 가게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게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이 프로이트의 이 명제를 따르고, 세계 정신분석학계가 전부 다가 후기 프로이트를 따라서 자아심리학을 만들어내고, 무의식보다는 자아의 우위를 강조하는 이러한 도덕과 윤리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 자들도 많았다는 거죠. 락강은 비웃으면서, 철학적 웃음을 던지면서 이런 미친 인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여러분들이
도덕과 윤리를 알려고 합니까? 도덕과 윤리는 언제나. 그러니까 니체, 끝까지 니체가 주장했던 걸로 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니체를 따라서 했던 건 아니지만은 이 점에서도 니체가 선봉에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자아를 제대로 알아야 오히려 도덕과 윤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자아의 이런 기능을 문제 삼지 않고 이런 자아의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을 자아를 위장하고 그래서 자아의 능력을 너무나 과포장함으로써 윤리와 도덕으로 가게 되는 이 단계, 정신분석학에 너무나 많은 기능을 위치시켜서 자아의 통합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도덕과 윤리를 잘못 가르치는 것이요.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해서 오히려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이러한 인간에 맞추어서 올바른 인간의 이러한 원형에 맞추어서 인간학을 알아야 올바른 도덕이 나올 게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역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락강을 하게 되면서 어때요? 충격이죠. 우리가 괴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울 단계로부터 이미 경험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성인이 되어서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체와 우리의 자아 사이에 언제나 균열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러한 독특한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들은 오늘 배웠을 겁니다. 아, 세 번째 강좌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소영님 고마워요. 추스.